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간밤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에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한 달 전쯤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면은 연준은 이에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연설에서는 어떤 발언을 이어갈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좀 지표 발표가 있는데 3월 산업 생산이 오늘 발표가 되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의 비통화 정책 회의도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충계 경제 전망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최근 백신 보급 가속에 유럽에서 6월 양적 완화 축소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전망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SCI 반기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MSCI 지수의 종목 교체를 앞두고 이 편출과 편입 종목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통적으로 좀 편입될 종목으로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HMM, 그리고 SKC, 그리고 하이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작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볼 만하다라고 SK 증권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